교재 40쪽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사절은 앞에서 배운 대로 관계란 말 자체가 선행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 그러면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일까? 관계 부사일까? 이거죠. 관계사절은 사실 무척이나 많이 등장하는 문장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사물이나 동물일 때 위치, 그리고 사람과 사물, 동물을 다 대신할 수 있는 that, 이렇게 되겠죠. 대명사니까 격의 변화를 할 겁니다.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m, 소유격은 of which 또는 whose, 그리고 목적격은 which. 자, 이 두 가지에서 보시더라도 얘들은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다는 건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팅에 가장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김새가 같은 것들은 그 모양 테스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격의 부분이 잘 나올 것이고요.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고 목적격이 that.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생략됐을 때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들은 다 생략할 수 있거든요. 특징은 어때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의 절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얘들이 생략을 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죠. 앞에 시간적 개념일 때 when,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일 때 where, 자, 그리고 이유일 때 why, 그리고 방법일 때 how. 자,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 마지막에 장소의 방법의 개념, the way, how라는 것은 절대 같이 나란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 way가 나오면 뒤에 how는 나올 수 없고요. the way 안 나오고 how가 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이런 관계대명사는 뒤쪽이 불완전하다, 불완전. 불완전하다는 것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선행사가 대입됐을 때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얘들은 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문장의 절을 만들어내서 어디에,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식의 부사적 기능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관계부사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온 거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A번.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을 찾아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the soldier 뒤에 whose부터 duty is to keep the peace, 거기까지 의무가 평화를 지키는 것인 군인이 전쟁 자체를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죠? 평화가 목적이어야지 전쟁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주 다음에 duty,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저 후에서는 후 뒤에는 동사가 있고 후주 뒤에는 명사가 있고 whom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기본 패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인 루트 오너 토픽. 제인은 하나의 토픽에 대한 글을 썼다. About which. 자, 중요한 거는 전치사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전치사 뒤에는 이 whom이라든지 that은 나올 수 없으니까 which가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 whom 또는 전치사 위치,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받는 whom이나 위치가 전치사 뒤에 나오면 요거는 전치사를 뒤에 이렇게 선행사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그리고 뒤에는 완전문이 나옵니다. 완전문이 제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자, 따라서 she knew almost nothing. 그녀가 거의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주제에 대하여 글을 썼다. 글이 될 수가 없겠죠. 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글을 쓴다. 이거 사실 공상 누각입니다. 세 번째, the way 다음에 in which부터 money까지, 두 번째는 about부터 nothing까지고요. 세 번째는 in which의 in부터 money까지가 당연히 여러분 거기가 관계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돈을 소비하는 방법이야말로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코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계부사는 여기 보시다시피 관계부사는 100%, 관계부사는 100% 전치사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뒤에 나오는 when, where, why. when, where, why. 요 부분은 이렇게 when이란 부분은 in which 또는 at which 또는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ere란 장소 개념도 똑같아요. in which나 at which나 on which로 바꿀 수 있고 why는 for which, 왜냐하면 이란 뜻에 그리고 how만큼은 in which. 그래서 관계부사는 네 개 다 모두 100% 전치사 위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the way 다음에 how가 나올 수 없고요. in which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의하여 해석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1, 2, 3, 4, 5번에 우리가 관계사절을 1번은 we desperate need people의 who부터 future까지, 2번 같은 경우는 the mountain 뒤에 whose부터 저 뒤에 동사 앞에 around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쭉 들어가서 the caterpillar makes a special honey mixture which부터 eat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diffusion is a process by which의 by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we heard that Tom had passed the exam finally, comma which부터 good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컴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면, 컴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면 숨쉬고 계속 읽어가라 라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개가 가능하고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컴마 대시라는 거 하고 컴마 와시라는 것은 계속적 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컴마 where, 컴마 when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컴마 후와 컴마 위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는 컴마 where와 컴마 when이 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져다가 그 관계대명사에 대입해서 꾹 해석을 해내려갑니다. 자, 5번 해볼게요. 우리는 대디야 톰이 그 시험에 마침내 패스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위치 메드가 아니고 거기 메이드, 오타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메이드, 이자가 빠졌네요. 위치 메이드 되겠습니다. 이자 얻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하기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이 나왔죠. 생략이라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가지가 생략이 될 수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위치에 써서 해석하시오. 1번 The man Tom wanted to meet was 앞까지가 관계사절인데 Tom부터 meet까지, 따라서 The man 다음에는 whom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죠. 또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자, 톰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더 이상 호텔에 없었다. 두 번째, You'd better not confess the secret. Only you and I know라고 되어 있는데 secret 다음에 which나 대시 생략돼서 only you and I know까지만 관계사절입니다. To others는 confess the secret to others 이런 문장이고 to 사람 앞에
no까지만 관계사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나와 당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거나 폭로해서는 안 된다. 폭로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The strange letters the novelist Poe was reading were found in an attic. 이라고 돼요. attic이라는 것은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이라는 뜻인데, 자, 낯선 편지들이 더 너블리스트의 더부터 리딩까지 소설가 포가 읽고 있었던 바로 그 편지. 그래서 letters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아니면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녀의 다락방에서 발견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한 부분 A번 했고요. B번 여러분들이 해보십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드디어 이제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수식하고 절이 완벽한 모양을 갖추면 이때 이 명사를 수식한다는 기능으로 형용사절이긴 한데 본인들의 절은 완벽한 절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의미가 첨가되어지는 절을 관계부사절이라 합니다. A번 볼까요? 자,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관계부사나 선행사를 위치에 쓰고 문장을 해석하라. Do you know the reason why가 생략됐죠? 그래서 Harry부터 Cave까지 묶어주면 해리가 동굴에 찾아왔었다. 왜, 그죠? Why 이게 들어가는 거야. Reason이 why의 개념으로 왜가 되겠고요. 자, that was wh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쓰고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얘를 생략하고 얘를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거만 같이 공존하지 못하고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절은 똑같이 완전한데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씩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 that was 다음에는 the time이 생략이 되어서 그것은 when we heard a frightening gunshot 우리가 자 놀랄 만큼 놀라운 그러니까 frightening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총소리를 들었을 바로 그때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깜짝 놀라 총소리를 들었던 그때였다. 그래서 또 타임이 생략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he laboratory is where 앞에 the place라는 개념이 생략돼서 실험실은 내가 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다. the plac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선행사가 없이 관계부사만 나오면 2번 같은 경우는 was 뒤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하고 1번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해리 이하를 형용사절이라 하고 3번도 비동사 뒤에서 where 이하가 명사절로서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 하고 선행사가 없으면 이게 명사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관계부사라고 해서 부사절이 아니에요. 관계부사도 형용사절, 명사절 중에 한 가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은 같이 풀어보시고요. 넘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이제 복합관계사절의 두 가지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합관계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복합관계사도 관계사 앞에 복합이 붙었을 뿐이지 아무런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계사 who, 관계대명사 whose, 관계대명사 whom, 관계대명사 which,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저 관계부사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자, 여기 why ever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ever를 붙이는 거예요. whoever. 그러면 복합관계부사 얘는 관계대명사가 됐다. ever를 붙이는 순간 복합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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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건데 똑같아요. who 뒤에 동사 있었던 것처럼 whoever 뒤에도 동사 있고 whose 뒤에 명사 있었던 것처럼 whosoever 뒤에도 명사가 있고 whom 뒤에 주어동사 있었던 것처럼 whomever 뒤에도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위치의 번은 주격의 개념이면 뒤에 동사가 있을 것이고 목적격이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ever가 붙었다는 것은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라 하고 얘들은 whenever, wherever, however 복합관계 부사라고 그래요. 특이하게도 복합관계 부사는 양보적 의미의 부사절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위에 것은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명사절일 때는 이 절 전체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을 때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아닌 곳에 이 절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부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관계다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부사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관계대명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자, 따라서 A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복합관계 사절에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The woman tried. 그 여성은 시도하였다. Whatever부터 밑줄 쫙 꺼봐요. 그러면 일단 whatever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문장 전체의 whatever 이하는 시도하다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whatever 뒤에는 she could do라고 해서 두의 목적어가 whatever의 목적어가 두의 목적어 자리에 whatever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당 그녀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in order to save her little son 그녀의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시도하였다. 그래서 whatever 이하는 명사절이라는 사실. 두 번째,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디라도. 자, whenever, wherever, however는 전부 부사절이니까 I'll follow you까지 주절이고 wherever you go는 부사절의 의미가 된다. 장소적 개념. 어딜 가든 난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세 번째, however hard you라고 대문자로 썼는데 그게 이게 you를요. 특이하게 쳤죠. you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you라고 바꿔주세요. 뉘어서 써줘야 되겠죠. you라고. 자, 아무리 열심히 당신이 노력한들 나는 그의 이름을 you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I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 유를요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타 수정. 자, 그래서 however hard I tried I couldn't remember his name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얘들 다 부사절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어디서라도 어떻게든지 어디서라도 근데 however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붙여 쓰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이어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사절의 두 가지 의미에서는 3번에 시험에 갔는데 however I tried har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B번도 한번 차례도 해보시는데요. 3번에 오타 하나 잡아줄게요. However, rich OP가 아니라 OR입니다. OR. However, rich or poor.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타 수정할게요. OR로, OR로 수정합니다. 자, 아무리 가난하든 아무리 부자든지 간에 당신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To love you,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래서 3번에는 5어로 바꾼다. 자, 오른쪽에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적용하기에 밑줄이 빠졌는데 밑줄 쳐줄게요. 1번,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A, 괄호 1번은 I can speak and think whatever I wish. 밑줄 치시고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2번은 Whoever knows the song 밑줄 치시고요. 그 노래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다. 3번은요. Whenever I drop by 내가 우연히 언제든지 들리면 그죠?
내가 드롭바이 하면 우연하게 잠시 들르다는 뜻이죠. 내가 잠시 들를 때마다 언제나 그 여주인께서는 식당의 여주인께서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whenever I drop by. 네 번째는요. You can choose의 which ever부터 끝까지고요. 5번은요. 두 번째 줄에 wherever we go가 밑줄이고요. 여섯 번째는 no matter how long you study가 밑줄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의 위치. 자, 이것도 우리가 선행사 그럼 바로 앞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행사 다음에 후나 위치나 대시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곧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어주는 수식해주는 말로 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명사, 이거를 이렇게 수식하는 개념에 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하나 이런 개념으로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who가 연결되어지고 동사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 복수명사가 얘를 지배합니다. 특이하게도. 자, 그런데 the only one 이를 쓰고 of the 복수명사, 물론 뭐 후만 나오는 건 아니고 위치도 가능하죠. 후도 나오고 여기 동사가 이렇게 쓰면 이때는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아닙니다. 누가 선행사냐 하면 이 the only one이 선행사야. 그래서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수 동사가 나오고 여기는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one of the 복수명사 후 하면 동사 복수. 왜? 이 선행사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the only one of the 복수명사 하면 후절의 동사는 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단수 이렇게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A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선행사의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I like pictures of the Princess Diana, which인데 which 이하의 절을 우리가 수식 요소 몇 번째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수식 요소를 지금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어법을 쭉 따라 나가고 있잖아요. 수식어구 문장 속에 문장의 주 성분이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수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녀석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나 대명사구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자, 수로는 누가 하느냐? 동사가 합니다. 동사구가 하죠. 하지만 이 문장의 주성분은 우리가 찾아서 은는 이가 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주성분 뒤에 알파라고 하는 수식어는 별 수 없이 형용사 기능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사 기능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여덟 가지 품사 기능 중에서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역할이 이거고요. 근데 얘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은 단어 하나가 수식어구로, 단어 두 개가 수식어구로, 단어가 세 개 이상이 수식어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가 지배하는 명사까지 수식어구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준동사가 수식하는 거, 네 번째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수식어구, 다섯 번째는 후절이라든지 위치절이라든지 지금 배우고 있는 that, when, where, why, how 같은 역시 앞에 선행사를 두는 관계사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접속사 주어동사의 기본 패턴의 문장 구조에서 여기에 접속사가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비례, 대조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수식어 여섯 번째다. 그래서 제가 얘들을 이렇게
다섯 번째 수식어 형용사절, 여섯 번째 수식어 부사절, 준동사 수식어 두 개 일반적으로 해서 딸랑딸랑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되는데, 거기에 1번을 보시면 of the princess Diana 묶어주고 which부터 다섯 번째 수식어구가 묶이는데, 선행사가 다이애나는 사람이니까 위치로 받을 수 없고 선행사는 앞에 pictures죠. I like pictures. 그죠? 그래서 pictures가 되었고 위치 다음에 워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all sorts of things. 이게 began to occur 뒤에 위치절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종류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치부터 끝까지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고 다섯 번째 수식어군데, 주어가 길면, 가분수처럼 길면 가주어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가주어를 세울 수 없고요. 그냥 형용사절의 일부만 동사 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s there anything을 수식하는 you don't have, 너가 가지지 않은 you don't have가 anything을 수식하니까 anything 뒤에는 대시 생략됐고요. 그 뒤에 또 that you want to have, 당신이 가지고 싶은 어떠한 것. 그래서 이 3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사는 하나인데 우리가 두 개의 관계 사절이 하나의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네가 여기 있는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싶은 것 중에서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 가져가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 수식해야지. 선행사가 이렇게 있을 때 선행사 하나를 가지고 관계절 두 개가 이어져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관계 대명사절에 의한, 관계 대명사절에 의한 형용사절이죠. 이중 제한이다. 이중 제한. 이중으로 선행사를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you don't have, that you want to have. 이것이 선행사 anything을 수식합니다. 자, B번 역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 대명사는 컴마 후 컴마 위치, 관계 부사는 컴마 when 컴마 where 이런 뜻인데 한번 볼게요. A번 다음 문장에서 선행사의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Henry had a huge deal of money. 헨리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이제 재미난 거는 보세요. 컴마 후 컴마 위치의 관계 사절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컴마 전치사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얘가 컴마 전치사 위치, 이것도 컴마를 찍고 전치사 whom 전치사 위치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보시면, 자, 헨리가 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돈을 가지고 그는 맨션, 대저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The girl chatted with a friend during the lecture. 그 소녀는 그 강의가 있는 동안 그녀의 친구와 잡담을 하였는데, 컴마 위치, 그러한 잡담을 한 것이 연사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컴마 위치. 세 번째, at that moment. 자, 그 당시에, 그 순간에, when I saw her coming in. 그때, 바로 그때 내가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I was quite astonished by her beauty. 나는 무척이나 그녀의 미 때문에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B번 해보시고, 7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what은 지금까지는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선행사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너가 말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주장하는 것, 그죠? 이런 식으로 what이 뭐뭐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불완전 문장이 나와요. 자, I a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 what I'm saying, 이런 뜻이죠. 또는 what you see, 너가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뒤에 불완전 문장의 것이 따르면 얘는 이렇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명사절은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면 자 7번의 A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at절에 밑줄을 쳐서 해석하라.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What is done이 주어입니다. what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what is done 이미 저질러진 일은 cannot be undone 돌이켜질 수 없다. 그래서 what 다음에 is done이란 동사가 수동으로 들어갔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Don't put off, 연기하라, 미루지 마라, put off, 미루지 마라. What부터 끝까지 명사절 표시. 명사절은 이렇게 묶어야 돼요. 왜? 수식하는 절은 전부 다 지금 여기 수식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묶으라고 제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건 수식한다는 뜻이야, 앞에 있는 내용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내용이지만 얘는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 표시에 둡니다. 자, 따라서 거기 보면은 당신이 내일까지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그래서 what부터 today까지 미뤄주면 되겠네요. 그죠? today까지만 what절로 표시합니다. 세 번째 I love not what부터 has까지 what부터 is까지 자, 이건 재미난 형태의 what이 나왔고요. 사람이 주어로 나오고 여기 have 동사가 들어가면 주어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what이 들어가고요.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고 비동사가 들어가면 주어의 인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not, a, but, b란 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자 나는 제니퍼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제니퍼의 인격을 사랑한다. 그죠? 재산 인격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His parents made him 그의 부모님들은 그 사람을 What they wanted him to be 그 부모님들이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되도록 만들어주었다. 그죠? 참 현명하신 부모죠.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들도 원했죠. 그가 뭐뭐가 되기를. 이런 뜻이니까 나름대로 원하는 것도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그 사람이 뭐뭐였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렇게 서로 코드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일생에 그것만큼 또 행복한 순간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그게 생각이 잘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의 하나다. 자, B번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While on a camping trip인데 T자가 누락이 됐어요. Sorry. While on a camping trip. T자 써주시고요. 자, 기왕 읽었으니까 해석해보면 자, 캠핑 여행을 하는 동안 What Stephen realized. 스티븐이 깨달은 것은 was that. 대과 같은 사실이었다. He was out of shape. Out of shape 하면 건강이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뜻이야. 여행을 해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He breathed harder. 그는 더 힘들게 숨을 쉬었다. As he tried to get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자, 근데 top of the mountain이 아니라 the top of the mountain이에요. 오브가 빠졌네. The top of the mountain. 그 산의 정상까지 그가 오르려고 노력할 때 애쓸 때 더더욱 숨이 가빴다. 뭐 숨이 갑다고 뭐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What is important? what절로 묶으시고요. 2번에 What 뒤에 가서 What we read about them in the media 역시 명사절 묶어주시고요. 3번에 What drove the evolution of the neck? 묶어주시고요. 4번에 저 뒤에 가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we have done 자, things 다음에 위치가 생략이 됐거나
things 다음에 대시 생략돼서 we have done 형용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people exposed to 100 decibel bursts of noise라고 되어 있는데 people과 exposed 사이에 which were가 생략이 된 거야. 해석해 볼게요. 자, in laboratory experiments 실험실의 실험에서 100dB의 파열 소음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은 people who were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명사나 명사구가 있는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검증해봐라.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who be를 넣든지 which be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다시 말해서 거기 people exposed니까 사람들이 노출하는 게 아니고 노출되어진 거죠. Who were exposed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who were가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A man cannot be said to succeed in life 에서 R이 아니라 L-I-F-E 2로 바꾸시고 사람은 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이냐? A man을 수식하는 후절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걸 총정리하는 건데 Who does not satisfy his friend가 A man 뒤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신의 친구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들은 친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녀석은 절대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없어 라고들 말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하기는 복습이니까 풀어보시고 자, 8번에 의문사절과 관계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문사절과 관계사절은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의문사절은 뜻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who 같은 경우에 누구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절이고 사람이 선행사로 앞에 있으면 관계사절이지. 그래서 I don't know 똑같이 who를 쓰더라도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who you are 이런 명사절로서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대명사가 의문사절을 이끌고 있다고 얘기하고 I don't know 그 다음에 the man 그리고 여기에 who가 들어가서 who stands over there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을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stands를 써보게 되면 자 이때는 절대적으로 who를 누구라고 해석하지 않지요. 저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이게 관계 대명사 얘는 의문 대명사 엄연히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뜻을 직접 나타내면 의문사고요. 앞에 선행사를 두면 관계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어떻게 구분해 해석해봐야지. 1번은 the man이라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who는 관계사, 관계대명사고요. 2번은 I don't know 다음에 when, 언제 윌리엄이 돌아올 것인지라고 직접 의문을 제기하니까 의문부사, 명사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I took the horse to the field in order to see. 나는 들판으로 말을 끌고 갔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How fast he could run. 얼마나 빨리 그가 달릴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How fast가 의문을 직접 제기하니까 의문사절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B번 유의해서 해석해 보시고요. 자, 문법 문제에 답 알려드립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I still remember the woman who를 써야죠. 왜? 뒤에 taught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who를 써야지. who she 하면 she 하면 she가 taught하고 앞에 who를 쓸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who. 두 번째는 phone이란 명사 앞이니까 whose. 세 번째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냐 앞에 where 관계 부사냐인데 no one else could enter 그 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어디 어디에 그 앞에 hurt란 말이 자 모든 사람들은 자 그나 그녀의 심장의 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속의 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치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엔터가 타동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앞에 워커스를 받은 게 아니고 위치는 앞에 사람인 워커스를 받을 수 없고 그 앞에 hospital 병원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 워즈가 정답이죠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elephant that인데 콤마 that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적 용법으로 그래서 콤마 위치가 정답이 되겠고 여섯 번째 Jason is very aware of는요 전치 다 뒤에 that도 안 됩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은 경우 4번, 5번, 6번도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또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구분해야 하는 4번 문제 그리고 콤마 that 안 돼요 5번 문제 콤마 전치사 that 안 돼요 6번 문제 따라서 여섯 번째도 제이슨은 무척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그를 위해서 포기해 오셨던 것 그래서 선행사가 없이 왓절이야의 불완전 문장이니까 왓을 쓰시면 맞는다 아주 좋은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수식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요 파트가 다르잖아요 관계사절은 형용사 파트고 부사적 수식어는 우리가 부사 파트이기 때문에 잠깐 쉬셨다가 여러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